분주로네요. 15장부터 23장까지로 갑니다. 여기서는 마키아벨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군주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피해야 할 덕목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현무실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 감각도 뛰어나고 아주 뭔가 군주적 자질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전현무 씨가 과연 마키아벨리가 강조하는 여기는 군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를 네. 제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물론이죠. 테스트 해보세요. 쏙 닮았네요. 네. 아무리 살이 빠져도 얼굴은 저 모양이니까. 현무 씨. 네네네.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은요. 관용과 후덕함입니까? 인색함입니까?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자,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군주는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편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좋을까요?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죠. 두려움을 줘야 된다.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백성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약속 따위는 저버려도 됩니까? 저버려야지. 전현무는 정확하게 마키아벨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입니다. 왕관을 씌워드리죠. 왕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왕관. 전현무는 여기는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철을 군주예요. 자, 근데 현무 씨가 어떤 생각에서 이걸 골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저 세 가지 질문 다 제 마음과 반대로 갔습니다. 저는 군주상이 아닙니다. 저는 참모상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센 걸로 봐서 제 생각과 반대로 왔습니다. 우리 그 전통 사자성어 중에 낙장불입이란 말이에요. 네,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예. 마키아벨리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키아벨리는요, 군주가 갖춰야 될 덕목으로 관우함과 인색함 중에 무조건 인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관우하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관리 귀족들한테 여러 가지 물건을 후하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 백성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수의 백성에게 세금을 뜯어서 그걸 주변 관리들한테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나눠준다? 이건 옳지 않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을 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나라의 곳간이 채워주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주 국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백성과 귀족들이 어려울 때 복지란 이름으로 아니면 상이란 이름으로 그걸 나눠주면 오히려 인색해 보이던 사람이 주면은 10배도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인색함을 갖는 편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성군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 이 둘 중에는 두려움을 주는 편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사랑을 주잖아요.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 그래서 뭐 아첨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위급 상황이 오잖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럼 전시에 못 도망가. 왜? 도망갔다는 이 사람한테 죽거든.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징비록했잖아요. 네, 맞아. 이순신 장군이 인자한 분인가요? 무서운 분인가요? 무서운 분. 둘 다예요. 아니, 이분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군인들 백성들하고 같이 속은 거예요. 못 지래요. 맨날 씨름해 난중일기 보면 같이 술 마셔 바둑도. 오. 네, 집에도 안 보내 계속 자기가 이길 때까지 바둑도예요. 이순신 장군이거든. 그런데 임진왜란 도중에 난중일기 세봤거든요. 형법 집행 건수가 100건이 넘고 그중에 사형이 26건. 이순신 장군은 군율을 어기거나 촬영하는 병사는 직접 참수. 군율은 지엄한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무서워서 탈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약속을 지켜야 되냐 약속을 지키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속을 했더라도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가차없이 약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어떤 예를 드냐면 사자하고 여우의 예를 들어요. 이 사자는요 힘 있는데 조금 지혜롭지가 못하죠. 그다음에 여우 같은 경우는 영리한데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저를 뽑아주신다면 사자의 용리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당선이 됐어. 그래서 당선되고 보니까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바로 사자의 가면을 벗고 여우의 탈을 써서 영리하게 헤쳐나가야 된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저 뽑아주시면 제가 여우처럼 영리하게 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아 막상 왕 대보니까 상황이 이 상황 아니거든. 정면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엔 여우의 탈을 벗고 사자의 탈을 쓰고 밀어붙여도 된다. 말 바꾸는 거 임기응변으로 뻔뻔스럽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참 군주다.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말라는 마키아벨리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피해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건 오케이인데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게 미움이라고 나와요. 백성한테 미움받는 군주 끝이야. 그러면 왜 백성이 미워하느냐? 그거는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이게 이분이 이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거칠게 해요. 돌직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요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자신의 재물을 강탈당한 건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백성의 재물을 함부로 강탈하는 거는 이거는 백성들의 미움을 산다 이건 절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읽을 때 제가 이제 국사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입이 우리 역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 딱 대원군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원군 잘했어요. 붕당 정치의 온상이었던 서원 뿌리 벗고 서인 노름 벽화들 몰아내고 되게 잘했어요 정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타거든요. 근데 이게 공사 규모가 커가지고 손을 못 댔어요 왕들이. 그 수백 년간 방치했는데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고 중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한테 원납전이란 돈을 걷는데 원에서 납부하는 돈이란 뜻인데 원하는 양반이 아무도 없어. 백성들한테 지주들한테 결두전이라고 그래서 또 토지세를 걷고 성문을 통과하는 백성들한테 성문세를 걷어요. 근데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이 돈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의료 구호를 위해서 쓰인다면 공감이 갈 텐데 아니 나라가 어려운데 창덕궁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저 경복궁에 돈을 처바르나. 굉장히 백성들이 원성을 샀고 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대원군이 10년 만에 탄핵상소하고 쫓겨난 그래서 권불 10년, 권력을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세요. 그 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그때 12척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1년 뒤에 거의 80척까지 늘려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지금 나라가 어렵다. 근데 너희 배 갖고 다니는 사람들 사람과 만의식 통행세로 내면 외적선들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 나라도 지키고 실제로 나의 배도 지켜주고 공감이 가잖아요. 이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대원군은 세금을 뜯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강탈하는 것과 재물을 세금으로 얻는 것에는 이런 명분의 차이가 있다. 절대 세금 강탈하면 미움 사는데 미움 사면 지다. 이 말을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첨꾼을 피해야 돼요. 맞는 말이 꽤 있네. 그 아첨꾼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절대 아랫사람의 직원에 화를 내서는 안 돼. 아랫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버라고 이 자식이 너 날 뭘로 봐 임마. 화내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닫아버리고 그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만 가까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 신문왕이라고 계셨어요. 그 신문왕이 즉위하고 나서 설총이라는 유학자가 소설을 한 권 써요. 받쳐요. 제목은 꽃의 왕. 내용이 뭐냐? 꽃의 왕이 있는데 장미꽃하고 할미꽃이 같이 다가왔어. 장미꽃은 막 이렇게 막 간사한 얘기하고 할미꽃은 직원만 합니다. 그럼 현무 씨 같으면 누구를 끌어안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요? 할미꽃이. 아우 촉은 진짜. 현실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실제 그 소설에서는 꽃의 왕이 장미꽃 말을 듣다가 낭패를 당하는 내용의 소설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소설 받으면 화낼 수 있잖아요. 야 설총
너 지금 나날 뭘로 보고, 야, 직접 얘기하지 왜 돌려까? 나 이럴 수 있는데, 신문왕이 뭐라 그러냐? 알았다. 내 네 말을 들으마. 그러니까 직원을 들으란 얘기 아니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단 말 아니야. 그리고 이건 우리만 읽을 게 아니야. 책으로 남겨서 후손 대대로 전하라. 그래서 2019년 가을에 우리가 화왕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실제 아첨군을 피하는 방법이다. 아, 이런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4단원에서는 운명, 데스티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요, 운명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요, 운명이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행운의 여신 포르투나예요. 포르투나가 뭐냐면 요 쿠키 알죠? 행운의 쿠키. 네. 요 뭐라 그래요? 포춘 쿠키. 포춘 쿠키. 그게 바로 포르투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포르투나. 네, 그렇죠. 포르투나.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이 누굴 좋아하느냐? 이 사람 이제 500년 전 이탈리아 남자입니다. 네. 오늘날은 해선 안 될 큰일 날 말을 하는데 여자는 거친 남자를 좋아한대요. 요즘 감수성하고 안 맞네.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네. 거칠게 다뤄야 돼. 그래야 좋아한다는 거죠. 운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이 인색함을 갖추고 두려움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과단성과 임기응변, 진정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진다면 행운의 여신은 당신에게 미소를 지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리고 2년 뒤가 대선입니다. 옛날에는요, 나라가 망하면요, 그 임금 원망하면 돼요. 지금 우리는 누굴 원망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맞는 군주상은 과연 어떤 군주상인가를 깊이 고민해보기 위해서 여기는 군주론을 꼭 한번 우리 가슴에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강현재 역시 프린스. 역시.